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말이야 원래 이쯤 되면은 빠다다닥 하면서 뜯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안 뜯어지네. 들린다! 들리는데! 오케이!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 리뷰는 많은 분들이 계속 구매를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갤럭시북 4 프로 리뷰입니다. 사자마자 바로 삼성 강남 매장에서 픽업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실사용을 해봤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써보면서 느낀 점들,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까지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 돈의 자리. 일단 갤럭시북 4 이번 라인업은 총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갤럭시북 4 프로, 갤럭시북 4 프로 360, 그리고 갤럭시북 4 울트라입니다. 보통 이제 노트북에서 프로라는 말이 익숙한 게 맥북 프로로 익숙하잖아요. 맥북 프로 하면 진짜 프로들이 쓸 법한 그런 사양들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갤럭시북 4 프로는 제가 전반적으로 사용해봤을 때 영상 작업을 하고 막 그래픽 작업을 하고 이런 느낌의 프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완성도 좋게 나왔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갤럭시북 4 프로는 진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14인치와 16인치가 단순히 화면 크기, 노트북 크기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이 전력 제한이 달라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CPU에는 전력 제한이 들어가는데, 이 전력 제한을 많이 걸면 그만큼 성능에 제한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CPU에 공개된 벤치 점수보다 갤북 4 프로 14인치의 실제 성능이 더 낮게 나오더라고요. 14인치 구매하기 전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내용은 뒷부분에 제가 또 여러 가지 퍼포먼스 테스트 결과랑 함께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색상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색상이 문스톤 그레이고요. 막 가서 실물을 열심히 살펴봤는데, 전작의 그 베이지 색상하고 이번에 나온 실버 색상하고 딱 옆에 놓고 보니까 한쪽은 좀 누리끼리하고 한쪽은 진짜 깔끔한 실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실버가 딱 그 정도의 대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문스톤 그레이는 살짝 보랏기가 섞여있는 듯한 그런 그레이 색상이에요. 좀 오묘한 컬러다. 크기는 14인치랑 16인치 두 가지로 나왔는데, 삼성닷컴에서 사전 구매 딱 열리자마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일하다 보니까 그걸 또 깜빡해가지고 한 15분 정도 늦게 들어갔더니 16인치짜리를 사려고 했는데 놓쳐가지고 재고가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리뷰해드리고 싶어서 14인치를 샀는데, 막상 또 받고 나니까 화면 크기가 14인치인 거에 비해서 베젤이 너무 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더 컴팩트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4인치인데도 되게 귀여운 느낌이 들고, 전 14인치 울트라 7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1테라 SSD로 구입을 했고, 메모리는 LPDDR5X 32기가짜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트 구성도 좀 살펴보자면, 왼쪽에 이제 HDMI 2.1 포트가 들어갔습니다. 저번에 1.4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 다음에 썬더볼트 4 포트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인디케이터, 그리고 이쪽으로 옮겨서 보시면은 USB 3.2 포트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들어가 있고요. 헤드폰 마이크 입력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진짜 이 얇은 와중에 나름대로 있을 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형태를 살펴보면은 약간 좀 예전 맥북 에어 같은 형태를 띄고 있고, 사실 이 정도 사양 노트북 치고는 저렴하진 않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얼리버드로 204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이 제품 고를 때 조금 많이 신경을 쓰였던 부분은 전작보다 같은 사이즈에서도 무게가 늘어났다는 거였어요. 16인치는 무게가 그대로거든요. 근데 14인치는 작년 모델 1.17kg에서 이번에 1.23kg으로 무게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얇은 포터블한 노트북들 시장에서는 그 나사 하나를 넣느냐 빼느냐 하는 걸로도 경쟁력이 막 확확 갈리고 가격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사실 이런 얇고 가벼운 노트북은 이제 열고 닫을 때 이런 무게중심을 잘 못 잡고 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북 4 프로 역시 살짝 밀리긴 합니다. 14인치 기준으로는 엄청 불편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넘어가는 각도는 요 정도까지 넘어가고요. 힌지도 꽤 안정적이죠? 저는 무엇보다 실제로 딱 열어서 사용했을 때 가장 크게 체감했던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였는데, 전작은 빛반사가 심하다는 평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안티리플렉션이라고 해가지고 빛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이 됐어요. 지금 뭐 화면에도 보이시겠지만 매끈한 화면이거든요? 매끈한데 빛반사가 적은 그런 화면을 보고 싶은 건데, 이제 완전 그냥 논글레어로 해버리면은 약간 그 버석한 느낌 있죠? 약간
약간 안개 낀 듯한 그 느낌 뭔지 알죠? 물론 빛반사가 적은 건 좋지만 근데 얘는 이렇게 매끈한 화면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빛반사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북 4 프로 전체 라인업이 바로 화면에서 터치를 해가지고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360 모델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한다면 이제 일반 갤럭시북 4 프로는 손가락 터치만 돼요. 360 모델은 S펜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필기를 하거나 뭐 드로잉을 하거나 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60으로 가셔야 되고 사실 제 채널 이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어요. 우리 주둥이 분들한테 거의 80% 넘는 분들이 터치 디스플레이 필요 없다 이렇게 투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것 때문에 가격 올라가는 거, 터치 쓰다가 화면에 막 지문 남고 이런 거 싫다, 패널 안 좋아지는 거 싫다, 디스플레이 퀄리티 좋은 것만 있으면 된다, 굳이 터치 넣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실사용을 하면서 느낀 건데 내가 원하는 데다 그냥 바로 터치 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안티리플렉션 패널이 들어갔긴 했지만 위에는 유리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터치를 쓸 때마다 지금도 지문이 우다다닥 남는, 이거는 굉장히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닦아주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북 4 프로에 들어간 터치 스크린이 반응 속도도 굉장히 만족스럽고 화면 주사율도 120Hz까지 지원을 하다 보니까 터치할 때 화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벌써 반응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머, 터치할 때 따라오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 갤럭시 북 4 프로에 들어간 터치 스크린은 상당히 만족감이 좋았습니다. 디스플레이 스펙은 다이나믹 AMOLED 2X 그리고 WQXGA 플러스 해상 도로 들어가 있고요. 최대 120Hz까지 지원하는 가변 주사율 VRR 패널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고정으로 나는 높은 화면 주사율로 보고 싶다면 120Hz로 설정해놓고 쓰셔도 되지만 가변 주사율로 설정해놓고 쓰면 그냥 인터넷 서핑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더 낮은 주사율로 표시를 해서 전력 소모를 좀 줄여주고, 그리고 뭐 게임이나 이런 거 영상 시청 같은 거 할 때는 좀 더 빠른 주사율로 부드러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가 좋으면은 꼭 항상 영상을 틀어보고 싶잖아요. 제가 영상을 트는 이유는 여러분께 음향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인데요. The best of 2023 mashup. 이걸로 들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다. 이렇게까지 잘 뽑았으면 음향도 좀 받쳐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영상 콘텐츠 소비할 때 화면도 좋지만 사운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음향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웠다. 이번 갤럭시북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인텔의 새로운 시리즈가 탑재가 됐다는 점인데요. 좀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인텔 코어 시리즈가 원래는 i3, i5, i7, i9 이런 식으로 등급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번에 완전히 이제 이 i라는 글자를 떼버리고 인텔 코어 울트라로 이름을 바꾸고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구매한 갤럭시북 4 프로에 탑재된 CPU를 살펴보자면 인텔 코어 울트라 7155H 모델이고요. 이 숫자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건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 숫자 뒤에 155 뭐 H, 155U 이런 식으로 H 아니면 U 라인이 들어가는데 U 라인은 비교적 저전력 모델이고요. H 라인이 좀 더 고성능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모델인 H 라인 중에서도 울트라 7155H라는 모델이 들어갔고요. CPU에는 고성능 코어 6개, 효율 코어 8개, 스레드는 22개가 들어갔고요. 내장 그래픽은 인텔 코어 아크 그래픽이 탑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보면 NPU라는 항목이 생겼어요. AI 부스트 이렇게 돼 있는데 NPU 는 쉽게 말하면 그냥 인공지능의 핵심인 이 딥러닝 알고리즘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세서인데요. 제가 한번 일전에 영상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모든 제조사들의 가장 핫한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인데요. 온디바이스 AI를 구동을 할 때 부스트 역할을 해주는 부품 중에 하나가 바로 NPU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CPU에 새로운 타일 구조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베이스 타일 위에 GPU, CPU, SoC 타일, IO 타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SoC 타일에 NPU와 LPE 코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AI 전용 가속기가 들어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많이 지원되는 AI 프로그램들이 많아질 거고 이 제품뿐만 아니라 뭐 그램이나 ASUS나 이런 여러 제조사들에서 이 AI 부스트를 탑재한 제품들을 앞으로 출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데 제가 또 성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모든 테스트는 제품의 최대 성능 테스트를 위해서 고성능 모드 설정, 전원 연결을 한 상태로 진행했고요. 또 이번에 갤럭시 삼성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있어서 업데이트를 모두 다 진행한 이후에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먼저 시네벤치 R23을 이용해서 CPU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총 3번의 테스트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티 7417점, 싱글 1309점이 나와서 예상보다 낮은 점수였기 때문에 약 5시간 뒤에 전원을 완전히 껐다 켠 후 2차 테스트를 다시 실행했고요. 2차 테스트에서는 멀티 7406점, 싱글 1325점이 나왔습니다. 10분 뒤에 3차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멀티 7454점, 싱글 1348점이 나왔습니다. 점수가 오락가락한다기보다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낮게 나오더라고요. 시네벤치 멀티 측정을 하면서 소비 전력도 체크했는데요. 지속적으로 28W에서 29W를 왔다 갔다 하는 선이었고요. 제가 리뷰한 북부 프로에 들어간 인텔 코어 울트라 7 15H 모델이 소위 기본적인 재성능을 내기 위해 필요한 소비 전력인 28W대를 거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장시간 지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 제한인 PL1 전력 제한은 28W, 단시간 최고 성능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전력 제한인 PL2 전력 제한은 35W가 나왔습니다. 이 PL2 전력 제한이 생각보다 되게 낮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들어간 인텔 코어 울트라 7 15H 칩셋의 프로세서 최대 터보 전력은 64W 또는 115W인데 사실 이 노트북에서 CPU가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PL2 전력 제한이 64W 정도는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테스트한 거 보니까 북부 프로 16인치는 PL2 전력 제한이 64W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한 이 14인치는 35W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전력 제한을 왜 넣는 거냐면 배터리 수명도 늘리고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CPU에 전력 제한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력 제한을 많이 걸면 걸수록 CPU가 가지고 있는 재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소위 말하는 스로틀링으로 이어지는 거죠. 14인치, 16인치가 단순히 그냥 크기, 무게, 폼팩터 자체의 최적 때문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 정도의 차이?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번 북부 프로는 전력 제한까지 달랐던 거죠. 같은 칩셋이 들어갔는데도 전력 제한이 더 많이 걸려서 성능이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뭐 아무래도 내부 공간 차이로 인해서 팬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쿨링에도 차이가 있을 거고 또 뭐 내부 설계상의 한계라든가 칩셋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16인치냐 14인치냐를 고민하실 분들은 이 부분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GPU 테스트 결과도 알려드릴게요. 타임스파이는 2650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1344점이었고 파이어스트라이크는 5883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3115점,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1659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인텔 아크 내장 그래픽이지만 이번에 인텔 아크 그래픽이 성능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에서 얼마나 더 잘 작동할까? 100을 실행해봤습니다. FHD 해상도에 사용자 설정 300으로 두고 30분 게임을 해봤는데요. 평균 30프레임대로 나왔고요. 발열은 전체적으로 40도 후반, 자주 쓰는 키들은 약 38도에서 40도 정도를 오갔는데요. 아무래도 내장 그래픽이다 보니까 배그를 쾌적하게 플레이하기에는 뭐 여전히 부족한 성능이었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벤치 테스트 결과로는 인텔 아크 그래픽이 어느 정도 성능 향상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직 외장 그래픽 정도까지는 안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점은 영상 작업 시에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또 가벼운 노트북으로도 영상 작업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고프로로 찍은 4K 영상을 10분짜리로 편집하는 과정에서 자막 레이어를 3줄 정도 사용하고 루미트리 색보정 적용했고 가우시안 흐림 효과까지 적용했을 때 고품질 재생 모드를 해제한 상태에서 풀 해상도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버벅임이 꽤 있어서 작업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고품질 재생까지 체크를 하니까 버벅임이 너무 심해져서 사실상 4K 영상은 작업이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뭐 이 정도라면 비트레이트가 아주 높지 않은 FHD 해상도의 가벼운 영상 작업 정도는 다소 빡세게 돌려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라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K 작업을 생각하신다면 당연하게도 이 노트북은 절대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항상 이 고무 여기가 제일 어려워. 오! 잘 떼지는데? 이거 너무 좋은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그램? 그램 분해할 때는 끈끈이가 돼 있어가지고 뭐랄까 뜯으면 안 되는 거 뜯는 거 같은 그런 기분. 영원히 붙어 있었어야 됐는데 내가 괜한 걸 뜯었나 막 이런 기분이 들었는데 얘네는 이렇게 아예 무슨 끼웠다 뺐다 하는 블록처럼 되어 있어요. 더 쉽게 빠지고 깔끔하네요.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보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아니 근데 말이야 원래 이쯤 되면은 까다다닥 하면서 뜯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안 뜯어지네. 들린다! 들리는데! 오케이! 전작하고 동일하게 펜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 이렇게 히트파이프가 두 줄로 이렇게 해서 가운데 부분에서 만나는데 여기 이 히트파이프 두 개가 만나는 구간 여기가 이제 CPU고 1TB짜리 막 이렇게 써있는 거 보이는 여기가 이제 SSD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빈자리가 있어요.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이 이제 SSD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추가 SSD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스피커. 저는 스피커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스피커를 어떻게 넣었길래 그렇게까지 막 쓰레기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제가 느꼈을 때 막 좀 좋진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스피커를 어떻게 넣었을까 하고 봤는데 이쪽이 지금 스피커예요. 얘가 스피커 모듈인데 심지어 스피커가 보니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요 작은 거 얘가 이제 트위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요 큰 애들이 이제 우퍼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울림도 약하고 웅장함도 덜하고 출력도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펙만 봤을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실사용에서 느꼈던 아쉬운 점이 바로 사운드였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터리는 보니까 63W짜리로 들어가 있네요. 63W씩 저 되게 궁금증이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이번에 보니까 생태계를 한층 더 강화했더라고요. 원래도 갤럭시 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갤럭시 북에서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든가 이런 생태계적인 기능들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저도 갤럭시 스마트폰이랑 같이 갤럭시북 더 활용해보고 갤럭시 생태계로 갤럭시 100% 활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2024년 또 새로운 기대주가 있죠. 그램 리뷰도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건 너무 궁금하다 그런 거는 메일로 남겨주시면은 꼭 확인해보고 리뷰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 나사를 안 끼고 고무 패킹을